얼마나 큰 심혈과 노고를 바치하신 것입니까? 참으로 가장 숭고한 충정과 고결한 도덕의 일이라 백두산 절세빈들의 분열이 없적 분내여 가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미리한 대원수님들의 인민사랑의 역사는 끝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말도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도 그처럼 마음쓰시었습니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승마운동을 갑보들이나 할 수 있지만 인민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는 인민들이 마음껏 승마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며 경의하는 원수님 얼마나 기뻐하신 것입니까? 당에서 마련한 60여 필의 말들을 기쁨 속에 보시며 키 큰 말들은 어른들을, 키 작은 말들은 아이들을 태우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승마가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고 있다고, 평양시 곳곳에 로라 스케트 바람이 불고 있는데 승마구락부가 문을 열게 되면 승마운동 바람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말타기를 무척 좋아하고 말을 타고 승부를 겨루는 경기를 자주 진행하여 몸과 마음을 단련했다고 하시며 몸소 승마에 대한 상식도 가르쳐주시고 승마구락부 운영으로부터 교통문제에 이르기까지 계심히 가르쳐주시며 그렇듯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치셨습니다. 승마운동은 계절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운동인 것만큼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이 마음껏 체력을 단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며 말 타는 모습도 오래도록 보아주시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찾아와 새로운 문화정서 생활을 누리며 생의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하시며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처럼 만족해 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대상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할 때 대한 당의 건축미학 사상이 승마구락부의 시설물들에 철저히 반영되고 모든 대상들이 당이 바라는 기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미림지구에 인민을 위한 승마봉사기지를 건설할 것을 몸소 발기하시고 건설 현장을 여러 차례 현지지도 하시면서 승마구락부를 우리 당의 인민관이 철저히 구현된 대중 승마봉사기지로 완전 무결하게 건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 경의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용도와 인민사랑은 불과 7달 남짓한 그처럼 짧은 기간에 이렇듯 훌륭한 대중 승마봉사기지가 일도서게 하는 기적이 창조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 건설해도 인민들의 미학적 감정에 맞게 해야 한다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으로 돼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은 특색 있게 꾸려진 이 모든 봉사시설들에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 사회주의 웃음소리, 노동당 만세소리를 더 높이 울려주시려 경의하는 원수님 걷고 걸으시는 혼신의 자욱 미림 승마구락부에 그 어디나 뜨겁게 새겨져 있으니 원수님 모시여 인민의 행복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승마고락부를 선색없이 훌륭히 완공함으로써 당창건 기념일까지 현대적으로 승마고락부를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줄 것을 약속한 당의 의도가 빛나게 관철됐다고 하시며 경의하는 원수님, 그 얼마나 만족해 하신 것입니까? 작공의 첫삽을 박은 지가 어제 같은데 승마고락부가 훌륭히 완공됐다고 군인 건설자들이 당의 명령 지시를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실천 행동으로 보여주었다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정녕 인민을 위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람차고 금지스러운 것은 없다고 하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헌신은 내림지구에 또 하나의 사회주의 선경을 펼쳐놓았습니다. 앞으로 인류를 위한 이런 건축물들을 더 많이 건설하자는 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하신 경의하는 원수님, 승마고락부 준공식을 하루빨리 진행하여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이 미림 승마고락부의 독을 볼 수 있게 하자고 하시며 음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 속에 훌륭히 일떠선 미림 승마고락부, 인민의 문화 휴식터로 완전 무결하게 꾸려진 미림 승마고락부는 우리 인민의 천만 가지 이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안아오신 인민 사랑의 창조물입니다. 사회주의 문명강국으로 피약해 나가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 비껴있는 미림 승마고락부, 이는 우리 인민 모두가 운명의 태양으로 끝없이 따르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품 속에서 인민이 누려갈 사회주의 만복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에 긍지 높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로 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은 세계가 우러러 보는 천하제일 강국 인민의 낙원으로 부강 번영할 것입니다. 온 주님이 계시니
전력공업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가자. 석탄공업과 전력공업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가자.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석탄과 전력 생산을 늘릴 때 대한 전투과업을 제시하시었다. 석탄공업과 전력공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여, 지난해 석탄과 전력 생산에서 발휘한 불굴의 투쟁정신으로 계속 혁신을 일으켜 조국해방과 당창군 이른돌 쓸만한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자. 석탄공업부문에서 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자. 석탄공업부문에서는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예비 재탄장을 늘리도록 하는 한편, 대구역 세갱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성멸전을 들이대어 화력탄 생산이 조금도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탄광들에서 과학기술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앞선 채탄 방법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여 많은 석탄을 생산해야 한다. 석탄 선별 공정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완비하여 석탄 생산의 질을 높이고, 단차들과 벨트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부쩍 높여 해낸 석탄을 제때에 운반해야 한다. 인민경제의 기본 동력인 전력 생산을 누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모든 화력발전소들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총발동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 들어 발전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강화하여 발전 설비들을 갱신하고 효율을 최대로 높여 전력 생산을 누려야 한다. 생산된 전력을 효과 있게 리용하며 전기를 극력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 당면한 전력 수요를 보장하여야 한다. 전기 문제를 전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현실성 있게 세워나가야 한다.